Yes. 형제자매 여러분, 브리검 양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에서 열리는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영적 모임이 여러분을 강화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제 이름은 알렉시스 파커이고 현재 브리검 양 대학교 아이다호에 재학 중인 렉스버그 제52와드의 회원입니다. 70인 정원의 회장단에 패트릭 캐론 장로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분의 부인이신 제니퍼 자매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며 오늘 저녁 두 분으로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또한 지역 70인으로 봉사하시는 킴비 클라크 장로님과 브래포드 C. 보엔 장로님과 부인이신 벨러리 자매님 그리고 M. 커크 드리스콜 장로님과 부인이신 데이나 자매님께도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연단에는 브리검 양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헨리 제이 아이어링 총장님, 아이다호 폴스 선교부의 브랜 제이 넬슨 회장님, 포카텔루 선교부의 헨콕 회장님, 또한 렉스버그 성전의 브로드헤드 회장님과 아이다호 폴스 성전의 아치볼드 회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J. Archibald from the Idaho Falls, Idaho Temple. We are also joined by many staff. 지휘는 벤자민 심스 형제님께서, 반주는 케이틀린 핏젠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포카텔로 청년 성인 제10와드의 랜던 위네거 형제님께서 계획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함께 모여서 저희 지도자들의 말씀을 키아론 장로님과 자매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안식일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저녁 당신의 영을 느끼고 저희가 어디에 있든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고 저희가 계시와 인도를 구하는 구함으로써 저희가 그 삶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분의 속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좀 더 그분과 같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의 음악은 브리검영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청년 성인 스테이크 합창단이 제공하며 먼저 온 천하 만물 우러러를 부르겠습니다. 합창단의 지휘는 브리검영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교수이신 이다 애쉬비 자매님이 반주는 앤드류 우드롭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음악 순서가 끝나면 캐론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캐론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의 말씀이 끝나면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을 부르겠습니다. 이 음악의 지휘는 데이비드 로사노 토레스 형제님이, 반주는 리바이 켈리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 외에 폐회 기도는 렉스버그 제20와드의 회원인 루시 벨리비 미니아 자매님이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밤 연사를 소개해드려 영광입니다. 제니퍼 캐론 자매님은 캘리포니아주 세러토가에서 팔람매중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브리검영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세부 전공으로 한 인문학 학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자매님과 장로님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에서 결혼하여 슬하에 네 자녀를 두셨습니다. 이 가족은 런던, 영국 서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으며 현재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캐론 자매님은 상호부조의 청녀, 초등의 다양한 부름에서 봉사하고 가르치셨으며 세미나리 교사로도 봉사하셨습니다. 키아론 자매님은 독서, 스키, 수상스키, 가족역사조사, 미술관 방문, 피아노와 플룻 연주를 즐기십니다. 패트릭 키아론 장로님은 2010년 4월 3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의 70인 총관리역원으로 지지받으셨습니다. 부름받을 당시 유럽 지역에서 70인 제3정원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던 키아론 장로님은 2017년 8월 1일 70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부름받고 현재 북미 서지역과 북미 북서지역을 관리하며 유럽 동지역을 감독하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과 유럽 지역을 감독하는 M. 러셀 벨러드 장로님을 보조하십니다. 키아론 장로님은 중동과 영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에 살며 여러 업계에 종사하셨고 정보통신 컨설팅 회사를 직접 설립하기도 하셨으며 자선단체, 학교, 기업 에이전시, 대학의 여러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등 시민 및 지역사회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셨습니다. 1987년 성탄절 전날에 교회에 개종한 키아론 장로님은 와드 보조석이 와드 청남회장, 감독단 보좌, 지부회장, 스테이크 회장 등 여러 부름에서 봉사하셨습니다. 키아론 장로님은 1961년 7월 18일 영국 컴벌랜드 칼라리일에서 태어나셨으며 1991년 1월 제니퍼 캐럴 휴 자매님과 결혼하셨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온천하 만물 우러러를 부르겠습니다.
Thank you to the choir. 감사합니다. For that beautiful hymn in praise of our creator. 창조주를 찬양하는 영감에 찬 노래를 선사해 준 합창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는 교회 청년 성인들과 함께하는 모든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이 약동하는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그 대업에 힘차게 참여할 수 있어 마음이 설렙니다. 재미있는 동화를 좋아하는 데는 나이가 따로 없는데 특히나 러브스토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의 러브스토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아름다운 동화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제 남편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나고 자란 반면 제 남편은 20대 중반에 교회로 개종하였습니다. 저희는 두 개의 다른 대륙을 넘어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회원이 된 지 2년이 된 남편은 런던에서 청년 성인와대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미술사와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6개월간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에 푹 빠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지만 인생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멋지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저희를 서로에게 이끌어주신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 남편이 2010년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기까지 19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는 4명의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았는데 첫째 아들은 태어난 지 19일 되던 날 심장 수술을 받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짧은 생애 동안 결연한 투쟁을 벌이면서 기적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친밀하고도 개별적으로 실재한다는 사실을 체득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 밑으로 소중한 세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매일 그들로부터 배웁니다. 아이들은 저희의 보물입니다. 남다른 신앙을 지닌 그들의 아버지가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하도록 지명받음에 따라 10대 시절 동안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의 고향인 영국을 떠나 유타주로 독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유타주로 이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릴 적에는 좋아하지 않았던 것 중에 어른이 되고서는 좋아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까? 낮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는 낮잠 자기를 정말 싫어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조금이나마 더 잘 수 있는 기회는 자주 노릴 수 없는 호사입니다. 전 정말 낮잠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릴 적 맛이 없다고 느꼈던 브로콜리나 다른 음식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좋아하십니까? 낮잠이나 브로콜리를 제쳐놓고 보더라도 어릴 적이나 커서나 똑같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다치는 것을 누구라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운동팀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것도 그랬을 테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이나 놀림,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고의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지 않지요. 저는 초등학생 때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만 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에는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한 발로 서서 턴을 하는 발레 동작은 할 수 있어도 공을 패스하거나 슛을 하고 던지거나 발로 차고 잡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의 깡마른 팔을 보고 놀리곤 했습니다. 제 팔이 말랐다는
나갔다는 것은 사실이긴 했어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건대 만약 퀴즈 대회에 나가는 팀원을 뽑는 경우라면 저는 거의 맨 처음에 뽑혔지만 운동 경기에 나가는 팀원을 뽑을 때면 맨 마지막에 가서야 제 이름이 불리곤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기억은 우리 뇌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래들로부터 거절당하거나 필요 없고 탐탁찮게 여겨질 때나 어쩌면 가족들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는 비극을 겪을 때 드는 느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라서 성인이 된다고 해서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어제 그런 기분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래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교사, 직장 동료, 친구들은 모두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말이나 행동은 무심코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의도가 다분한 경우도 있고 우리도 안갚음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를 떠나서 우리의 개인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느끼고 이해하도록 배우는 것은 평생에 걸친 정서적, 영적 복리에 필수적입니다. 우리에 대한 다른 이들의 언행 또는 의견에 자신에 대한 생각이 좌지우지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이 언제 멸시로 바뀔지 결코 알지 못하는 무기력한 희생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를 오로지 성취나 성과 또는 눈에 띄고 인식할 수 있는 재능으로만 판단할 경우 기대에 미치거나 최고가 되지 못하는 순간 실패와 좌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해 자주 듣고 이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자신의 성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무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도, 끝도 없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놀리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떠나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도 끝도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 진리가 지닌 아름다움과 평화를 여러분 마음에 가득 담아봅시다. 우리는 그분의 눈에 보배롭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실패를 경험할 때 결코 여러분을 거절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분께 다가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망가진 모습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므로 신성한 잠재력이 이르고 정련되고 순결케 되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해 영원한 시간 어딘가에서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명을 지키고 실수를 범하고 성장하며 시련을 맛보고 변화하도록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인상을 고안한다면 대부분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비교적 수월한 삶으로 채워넣고 아마도 그리 대단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극복할 수 있는 가벼운 난관을 눈꽃만큼 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실패나 고난 또는 상실, 괴로움을 경험하기 원하겠습니까? 누가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항상 인류대학교나 대학원에 합격하고 꿈꾸던 직업을 가지고 언쟁이라는 건 모르는 완벽한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부름 때문에 씨름하지도 않을 테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과 영혼까지 개종된 상태로 충실히 남을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나눈 이들은 누구라도 일주일 내에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암에 걸리지도
아버지들은 돌아가시지도, 형제자매들은 비극적인 사고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심장 수술로 아기를 잃는 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필요한 만큼의 인내심이나 동정심, 겸손, 오래 참음, 자애심, 지구력, 자제력, 이타심 또는 신앙, 소망, 자애를 발전시키기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나 성장 또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어떤 경험도 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분의 면전을 떠날 때와 거의 흡사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고안한 수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기쁨과 진보를 이루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한 여러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부드러운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하도록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분께서는 그러나 사랑과 격려와 확신을 담아 변화를 권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할 수 없다고, 그만한 자질이 없다고, 또다시 실패하리라고 말하는 어린 시절부터 뇌리에 남아있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기쁜 말씀, 곧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무한한 가치와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확신을 확인해 줍니다. 인생에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우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만의 겟세마네를 지나는 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눈앞이 캄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멍들으셨으며 그분께서 당하신 채찍질로 우리는 치유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짊어진 고통을 친밀하고도 개별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이신 그분은 여러분의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또는 영적인 고통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치유의 약속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치고 여러분이 제 남편의 말씀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데이트와 결혼을 하는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이 형제는 27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제게 언제나 한결같은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사소하다거나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끼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뿐더러 제가 당황할 만한 농담을 던진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모범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살아있는 신앙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선지자가 인도하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제 아내의 훌륭한 가르침과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입하고 2년 후에 아내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모범이 되었고 그때 이후로 늘 그렇게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여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벅찹니다. 오늘 이렇게 계획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감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응답을 구하고 있다면 저렇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자신을 준비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필요한 치유와 위안과 축복을, 평안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시험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런 성신의 느낌과 속삭임을 느낄 때 여러분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생활 방식이 무엇이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변화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6살 무렵 저는 제 자신에게 깊이 몰두해 있었고 사춘기 소녀들이 의뢰 그렇듯이 감정 상태가 불안하고 마음이 오락가락하며 상처도 쉽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 시기 이후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런 상태는 10대 시절에 가장 극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방황했고 남의 시선을 무척이나 의식했으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영국의 한적한 해안 지방에 있는 기숙학교를 다녔는데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셨습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스네이프 교수와 호그와트 마법학교가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그 해안 지방의 날씨는 대체로 좋지 않았는데 어느 해 겨울인가 초속 20m 내외의 돌풍을 동반한 엄청난 폭풍우가 아일랜드의 전역에 불어닥쳤습니다. 바닷물이 방파제를 세차게 때려서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약 5천 채의 가옥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은 집에 전기나 난방, 조명도 없이 고립되어 있었으며 게다가 먹을 것도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학교에서는 우리를 내보내 주민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자연재해를 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방이 진흙과 흙탕물이었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마을로 가서 물에 잠긴 가재도구를 위층으로 옮겨서 말리고 침수로 못 쓰게 된 카펫을 건져 올렸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카펫이 너무나 무거웠다는 것과 집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으로 놀라운 사실은 도움을 주는 우리와 도움을 받는 주민 사이에 생긴 동지애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좋은 뜻으로 힘을 합친 사람들 사이에는 멋지고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지만 그런 수고를 하며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평소에 제 생각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 불안정한 감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지속되기를 바랐건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저의 우울하고 자기중심적인 상태의 치료제가 됨을 알았을 때 제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야 했는데 그 발견이 제 내면에 깊이 자리 잡지 못했고 그 일을 좀 더 깊이 숙고하지 않았기에 저는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면서 이 진리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연차 대회에서 이 진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대회 후 몇 주 만에 여러분께 말씀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 대회에서 받은 느낌과 평안, 활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연차 대회의 핵심 메시지는 구주께서 하시듯이 성역을 베풀라는 거듭된 당부였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사랑으로 성역을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횟수를 세고 보고하기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그분이 계신 하늘 본향으로 가는 길을 찾고 그 길 위에 머물도록 도우려는 더 높고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셨다면 하셨을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진정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짐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사실과 우리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성역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기쁨과 지속적인 성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구별짓는 특징은 조직화되고 일치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는 그분께서 그러셨듯이 한 명 한 명에게 성역을 베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과 권세로 그분의 사랑과 친절로 성역을 행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받은 가르침을 거듭 되새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역을 행하라는 그 당부를 귀담아 듣는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자신감이 커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공허감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우울감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이런 것을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배워왔다는 것과 또 이 위대한 진리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감사를 느낍니다. 이런 봉사나 성역 또는 제자 정신의 백미는 이를 통해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방법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 근심과 의심에서 벗어나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그 즉시 우리는 훨씬 더 높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거의 깨닫지 못한 채 서서히 빛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며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런 은사들은 타인을 도울 때 우리가 실제로 행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스펜스 W.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전에 언급된 풍성한 삶은 타인을 위한 우리의 봉사를 늘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봉사에 우리의 재능을 쏟을 때 이르는 영적인 절정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더 의미 깊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지기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런 탈바꿈은 초임 선교사가 자신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자문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본연의 목적으로 마음을 돌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은 종종 이런 사실을 어렵게 깨닫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음식과 관습이 다른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느라 때로는 언어 문제에 사로잡혀서 바깥으로 눈을 돌려 봉사하기가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들은 걱정을 멈추고 일하러 가며 자신 앞에 놓인 이타적인 과업을 행합니다. 그리고 평안과 목적의식을 지니고 선교사업에서 또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경험합니다. 안타깝게도 선교사들이 귀환하여 인생의 다음 단계로 교육, 직업 또는 개인 및 가족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선교사업에서 발견했던 것들은 너무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은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봉사하며 자신에 관해 걱정하지 않고 즉 힌클리 회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을 잊고 일하러 나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선교사업을 마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그 생활의 한 부분이었던 여러 자기중심적인 습관들로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다시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타인을 도울 때 빛과 평안, 기쁨을 얻는 것이 분명하듯이 자신만을 생각하면 예외 없이 의심과 걱정, 우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여러 시간 동안 깬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어나서 집안을 조금 걷다가 침대로 돌아와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나 자신에 관한 생각은 그만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저는 누운 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한 친구에게 연락하여 힘을 주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그 느낌에 따라 뭔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나자 애써 찾으려 했던 평안을 얻고 마침내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도와줄 사람을 늘 찾으시며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관점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 당신을 따르게 하셨을 때 그들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나중에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돌아가신 후 그들은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부활하신 구주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것은 구주께서 어떤 권능도 잃지 않으셨다는 뜻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엉뚱한 데를 보고 있었고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물가에서 함께 물고기를 먹을 때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점점 더 근심하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매번 대답하고 나면 예수님은 그에게 당신의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세 번씩이나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을 들었고 그 즉시 어부 일을 그만두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되자 베드로는 슬퍼하며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하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이번에는 그 권유의 막중함을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그분은 제자들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자가 되는 것의 의미를 베드로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의 양, 당신의 어린 양을 먹이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드러우면서도 직접적인 요청을 인식했습니다. 그 선임 사도는 이에 호응하여 자신이 요청받은 일에 나머지 생을 바쳐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성역을 행했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진 오늘날 지상에는 또 다른 선임 사도가 계십니다. 넬슨 회장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의 양을 먹이라는 권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차 대회에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그 권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감동받고 영감받았지만 그에 따라 정말 변화했습니까? 주변의 온갖 산만한 것들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권유에 응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뭔가를 행하고 진정 변화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역을 행하라는 권유를 듣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라는 물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넬슨 회장님은 이런 도전 목표를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얻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지금보다 더 키우시도록 촉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어 보십시오. 어떤 것이든 작은 친절한 행위로 인해 우리는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받은 느낌을 따르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기대하지도 않을 누군가에게 친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메시지도 괜찮습니다. 꽃 한 송이, 쿠키 몇 개, 친절한 몇 마디의 말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원이나 마당을 정리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진 사람을 위해 세탁을 해주거나 세차를 해주거나 잔디를 깎아주거나 눈을 치워주거나 또는 그냥 친구처럼 힘든 처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진비 빙엄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말을 들으려면 위대하고 영웅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봉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내키지 않거나 시간이 없다거나 자신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일의 결과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져서 한때 지녔던 강한 신앙과 소망을 잃어가는 친구가 걱정된다면 봉사활동이나 성역을 행할 때 그 친구에게 참여를 권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열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재발견하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봉사와 성역을 행하는 이유를 스스로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지상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 더 완전한 상태로 그분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이 아니라 바깥을 바라보고 서로 봉사하기를 배우는 것이 지상생활의 목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깥을 바라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성역을 행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더 높고 거룩한 봉사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호응할 때 그 봉사가 얼마나 성취감과 해방감과 차분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지 또 우리가 타인의 생활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고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고 선교 사업을 마치면 이런 유혹이 옵니다. 아, 이제 다 끝났어. 나는 18개월에서 2년 동안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차례야. 결혼한 후에도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결혼을 했어. 이제 잠시 쉴 때야. 하지만 성역에는 일시 멈춤이 없습니다. 성역은 삶의 방식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활주를 풀기 위해 즉 일상적인 활동에서 잠시 벗어나 쉬면서 활력을 찾는 휴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분의 양을 먹이겠다는 우리가 맺은 성약과 책임은 잠시 멈추거나 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성약을 받아본 적도 있고 또한 타인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놓인 도구가 될 때 오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어린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고생을 제 아내가 설명해드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우리는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친절, 도움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친구로 지냈던 한 친절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시기 내내 그들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성역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축복과
식사,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또 때로는 침묵해 주기도 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올 때나 우리가 기운이 빠지고 슬픔에 빠졌을 때도 어떻게든 그들은 늘 저희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역은 몸에 밴 삶의 방식이었으며 이를 여러 해 동안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면서도 끊임없이 성역을 행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독일에 거주하면서 교회 유럽 지역에서 봉사하는 동안 이 원리가 적용되어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싸움과 파괴로 모든 것을 잃고 피난을 온 수천 명의 난민을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여타 종교 단체들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소지품이든 조그만 가방 몇 개를 들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온 난민들도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함을 보고 형제 자매들을 보고 주님의 어린 양을 본 우리 회원들이 나서서 모든 것을 잃은 이 난민을 돕고 입히고 먹이고 거처를 제공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도움을 준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또는 자기 자신과 일상적인 삶에 몰두하면서는 희미해졌던 빛과 활력과 기쁨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난민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도와야 할 뚜렷한 필요사항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역과 봉사를 멀리서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집 가까이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이런 원리를 실천하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5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식량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배부하는 일에 700만 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41개국에서 4만 9천 개의 휠체어를 기증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시력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40개국에서 시력을 회복시키고 9만 7천 명의 간병인들을 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십만 명의 교회 회원이 신속하게 움직여 크고 작은 재해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돕는 그런 도움의 손길 활동은 제가 길게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미 저희는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저희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을 결정짓는 특성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훌륭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엠 러셀 빌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은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작은 금 알갱이가 계속 쌓여서 큰 보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베푸는 작고 단순한 친절과 봉사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헌신 그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얻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봉사에 세 가지 형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교회에서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명받거나 권유받는 형태의 봉사입니다. 이런 봉사에 관해서는 연차 대회에서 정말 훌륭하고 영감에 찬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측정되지는 않지만 아주 소중한 이런 성역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보살펴야 할 사람들에 관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습니다. 둘째,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형태의 봉사입니다. 이것은 첫째 형태의 확장이며 우리가 자신을 잊고 타인에게 눈을 돌리기 위해 좀 더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이런 형태의 봉사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과 교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공식 임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이 동기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임으로써 시작됩니다. 친절한 행동과 조용한 관대함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로 이끕니다. 셋째, 공공봉사입니다. 여러분의 연령에서도 교육위원회, 자선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에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이런 참여를 장려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경우 봉사와 개인 및 지역사회 발전에 초점을 두고 정치에 참여하십시오. 지역사회, 국가, 대륙 전반에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공격적이고 해를 끼치는 정치적인 이익 단체는 피하십시오. 공동의 목적을 찾고 있는 정치인들과 뜻을 같이 하여 그들의 관할 지역과 그 너머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십시오. 여러분은 균형과 이성을 주장하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함을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이와 같은 훌륭한 시민 참여에 바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읽다 보면 세상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매일 크고 작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 세상과 주변 사람의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봉사하고 또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처럼 돕고 싶은 마음을 지닌 친구들을 사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 문화와 종교 사이에 가교를 놓게 될 것입니다. 앙투안 드 생트슈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숭고한 노력을 할 때에만 우애가 생긴다. 물질적 행복을 쫓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막에서 마지막 남은 빵 껍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느끼는 행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가 예수께서 하시듯이 성역을 베풀라는 권유에 응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변화되어 더 한층 이타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주의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 때 얻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한 데서 비롯되는 염려와 불확실성과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름이나 또는 어떤 목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손을 내밀고 바깥을 바라보고 고향시키라는 영의 권유일 것이며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예전에 받았던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오늘 기도하시고 매일 아침 그런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을 보고 느낄 때 여러분은 이를 일상생활로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가장 숭고하고 훌륭한 노력은 빛과 희망,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나누며 그들이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봉사하고 성역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을 살 때 특별한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어떻게 찾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책임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구별짓는 특징은 조직화되고 일치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는 그분께서 그러셨듯이 한 명 한 명에게 성역을 베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과 권세로
그분의 사랑과 친절로 성역을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주께서 삶을 사신 방식이요 또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위대하고 무한한 속죄 은사를 통해 완전한 향유와 궁극적인 치유를 여러분과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성역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살아계신 그분을 더 자발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가 이렇게 캐런 장로님과 자매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 친절한 우리 저희에 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이런 조직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저희가 배울 수 있고 어떻게 더 잘 봉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말씀과 저희의 잠재력을 과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 구주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친절한 행동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강화하고 교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속죄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저희가 삶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도자들에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선지자와 12사도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들이 저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봉사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저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